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전체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대신에 모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는 가운데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같이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로 6절입니다. 모세는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중보자로서 헌신한 모세는 확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까지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까지 들어주십니다. 33장은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며 인간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1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생명을 건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중에 진노를 받아 진멸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첫째,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죄인과는 교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죄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죄를 말끔히 청산하라는 점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랑의 속성을 지닌 분이시라는 사실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그렇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색한 관계는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 아니라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시죠.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시편 105편 9절로 12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이 땅은 가나안 땅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이 언급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 약속은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이런 사실은 여리고 정복과 아이 성 함락의 실패에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자, 말라크라는 말은 대개 하나님의 대리자나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술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그러나 이미 성육신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수시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의 여섯 부족은 가나안 땅의 후기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에 그곳에 거주하던 자들로 아브라함 당시의 초기 원주민과 구별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곧 겐 족속과 거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폐기하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행 거부에 대한 이유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준엄한 말씀, 하다 바로 하라라는 말씀은 불길한 말씀 또는 언짢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인도자요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악한 소식, evil things,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실망시키는 말씀, distressing word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5절 말씀에 순식간이라도 라는 말씀은 잠깐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의 죄들이 발견되어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타락하여 잠시도 범죄를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호렙산이 나오죠. 이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며 시내반도 남서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약 2290m라고 합니다. 단장품을,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단장품은 그 유래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죄를 지은 자로서 몸을 꾸미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질로 13절 말씀에는 모세의 기도와 강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거부하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사실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임시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도록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7절 말씀에 회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헬 모에드라는 말인데 모임의 장소, 미팅 텐트라는 뜻입니다. 회막이 만남의 장소로 불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서 언급된 회막은 26장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세가 진영 밖에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깨뜨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동안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항상 원하시며 또한 이런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8절 말씀은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표시로 장막 앞으로 나와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구름 기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운 임시 회막에 임재하신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자녀로 받아들이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본문 32장 8절에 숭배하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저 금송아지 앞에서 초악한 몸짓으로 일어나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경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친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면하여 봤다. 이것은 얼굴을 맞대어 봤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곧 죽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였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완전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와 더불어 새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바로 나와 함께 보낼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모세의 동역자로 그의 형 아론을 세워주셨죠.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동역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는 말은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냄이란 뜻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은 상대방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뜻이죠. 13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를 하나님한테 간청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시죠.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를 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강조하죠. 지금도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친 백성으로 여기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말씀에 이 친히라는 뜻은 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인격적 현존으로 나타나시는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를 나의 현존, My Presence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휴식을 줄 것이다. I will give you rest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죠. 참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도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과 구별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이죠. 17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며 또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주시겠다니 이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모세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들은 여호와의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구름이나
불이나 천둥 소리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모세는 중간적인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직접적인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한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라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모든 선한 것을 라는 말이 나오죠. 내 모든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여러 본질적 속성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실체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속성을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품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으로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세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십니다. 20절에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모세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그를 죽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문 21절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시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찾는 자의 의지가 되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신 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하여 화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하심의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친히 반석 틈에 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23절에 내 등을 볼 것이요 할 때 등이 나오죠. 등. 이 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의 일부분만 보여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성경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 실체의 일부만이라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